애들한테 위해서 마사지 받고 지금 다시 호텔로 가가지고 짐 찾고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 샹그릴라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거리 있는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에 왔습니다. 저희 왔는데 다른 건물로, 저희 숙소는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빌딩에 있다고 해서 차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뭐 무슨 차를 기다렸지? 저기 우리 짐 있다. 뭔가 불편해. 아, 뭐 또 차를 타고 가냐? 불편해 죽겠다. 저거 이거 앞에 거다 이거.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건물이 어딘 건물로 나가고 자기가 알고 있었다? 거기 다른 곳에 있어. 동생이 저놓고 와요. 애초에 이쪽으로 왔었어야 했네. 여기서도 체크인이랑 체크아웃 할 수 있지 않나? 아니야? 다른 건물로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 진짜 잠만 자는 곳인가? 조심 먹을 때도 저쪽으로 가야 되나? 치즈파가 여기 있네. 2층에. 여기 운영 안 할 걸? 왜? 모르겠어. 저희는 지금 16층이어서 16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 건물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전에랑 좀 너무 여기는 뭔가 허술합니다. 여기 거 애기용품도 준비 안 해놓고 지금 보니까 베란다에 있습니다. 뷰 하나만 좋습니다. 최악이에요. 아, 그냥 내 기준에 최악인 것 같아요. 아,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밥은 그랩을 통해서 오늘 했습니다. 오늘 그걸로 저녁을 때울 것 같고. 몰라, 못 잠그고 있어. 호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옛날 느낌 나죠? 에어컨은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고, 에어컨은 여기서 나오고, 포트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봤고, 여기는 냉장고. 은준아, 냉장고 한번 봐보자, 우리. 냉장고도 뭐 공짜라고 한 것 같던데? 짠! 오, 그래도 뭐 프링크스리 있네요. 프링크스리나 콜라랑 물이랑 맥주. 맥주 저게 창인가? 창? 창? 자, 스케줄표입니다. 애프터눈티, 그리고 스파. 끝! 맞지? 조식까지일까? 조식.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시간표를 좀 짰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짰으니까 대략 이렇게 나오네요.
배고파. 언제 오냐. 배달시켰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진상, 이 진상. 하루 종일 진상, 진상. 지금도 진상이야. 빨랫감을 다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빨랫감을 이거 그대로 놓으니까 캐리어가 안 닫혀요. 그래가지고 다시 빼놓고 다시 냄새 나니까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자, 다음에 진짜 큰 캐리어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이게 조그만 거 갖고 다니니까 움직이는데도 힘이 들고 안 좋습니다. 언제쯤 올까요? 거의 다 왔나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나 들어왔어. 검사 같은 거 하더라고. 부심 먹고 점심 겸 저녁. 호텔에서 먹었으면 이 가격에 이렇게 못했죠? BBQ 시켰고요. 이거는 제육볶음이고요. 저는 이렇게 뭐 세트 메뉴 시켰습니다. 이게 떡볶이랑 저는 오뎅이랑 뭐 이렇게 시켰어요. 김밥이랑. 우리 집 미역국 하네. 미역국이랑 제육 이렇게 왔습니다. 제육은 별로야. 내가 태국에서 떡볶이를 먹을 줄이야.